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동 쌍학시장이었습니다. 쌍학시장. 여기는 양평군 양동역 앞에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저희는 업무차 이곳 쌍학시장에 왔는데요. 이날 추워서 시장이 잘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사실은요, 여기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장이 좀 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부추하고요, 속새라고 있습니다. 꼬들박이 말고 속새라고 있는데 속새가 아주 유명합니다. 속새, 부추가 아주 유명한 시장이니까 네, 봄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시장이 잘 안 열리니까 감안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양동역 앞에 가시면요, 뻥튀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장날만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뻥튀기 하시는 거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식사하는데요, 식사 여기 시장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잠시 밥을 먹고 저희는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뻥튀기 이곳 구경하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뻥튀기 하나 구매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동 쌍학시장 오실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봄에 오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양동역 앞에 있는 뻥튀기 아저씨 선생님, 예, 우리 그분을 만나보실까요? 물론 인터뷰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정감어린 모습 함께 보시죠. 출발. 이건 굽는 거예요? 그대가 물 끓여 먹어요? 이형님, 이게 보리예요. 보리. 와. 보리 쌀. 네. 그리고 딱 왔잖아 우리는. 네. 우리는 딱 먹을 걸 먹어야지. 잠깐만요. 예. 다 이렇게 딱 먹으라고 딱 돼 있어. 예. 네. 우리 이형님 이거 딱 한번 합시다. 잠깐만요. 네. 일단 맛을 보시고 이게. 예, 이거 딱 드시려고 이렇게 사장님 얼마나 손이 큰지. 예. 맛을 보세요. 맛을 안 봐도 뭐 맛있는데 왜 맛을 봐요? 자, 아니 근데 우리 여기 사장님 여기 뭐야 사장님 아니시고 우겨가지고 대신장 사주시는데 너무 인심이 좋아. 맛있어요. 예, 이렇게 와. 뻥튀기 할때 한번 되고 여왕님. 네. 그리고 여기 봐봐 돈통. 우리 여왕님 뭐 가져가래. 그게 아니고 돈통을 이렇게 넣으면 또 셀프를 찍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해서 가져가라는 거야. 양심가게 일명 5,000원짜리. 이렇게 셀프 돈통 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시골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양동 쌍학시장인데요, 양동역 바로 앞에 있는 뻥튀기 사장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바로 그냥 좌표 삼으시면 돼요. 좌표. 여기 오셔서 양동 쌍학시장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서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봄에 오시면 속새와 부추를 볼 수 있답니다. 속새와 부추 정말 활기찬 시장이 되겠네요. 부추와 속새가 아주 유명한 시장이랍니다. 수수래요. 수수. 수수. 아 수수. 수수는 3,000원. 아, 수수래. 3,000원. 그 사자 그러면 수수. 이게 3,000원. 이게 수수래요. 아 그럼 그거 합시다. 야 수수. 수수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게요. 이게 3,000원. 3,000원. 네. 네. 요거 하나 드시면 돼요. 아. 자, 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야.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를 매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장날만 오시는 거예요? 장날만 와요. 장날만, 예. 다음 장에는 9일날이 장인데, 네. 들으신 것처럼 양동 쌍학시장은요, 4일날, 9일날이 장날입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뻥튀기 하시는 이 사장님 가게는요, 부스는요, 바로 양동역 앞에 있습니다. 와, 이 난로도 있어, 난로. 난로? 이야, 이거. 아, 이게 난로예요? 네, 난로. 난로 아닌데요? 난로예요, 난로. 아, 날, 그, 아 삿갓 난로네. 어, 따뜻해죠? 이야. 와, 너무 따뜻해. 근데 이렇게 허공도 난로를. 아, 이거 군에서 이렇게 해줬네. 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야, 신기하네. 예.
지금 보이는 난로는 아마도 양평군청에서 마련한 것 같아요. 여기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난로 쬐 수 있도록 길 한가운데 난로가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같았습니다. 6천원 싼 거다. 사실 장은 크게 안 열렸지만 조금 해도 장은 장이더라고요.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오실 때 이왕이면 볼 것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쏙새 때 부추 나올 때 그럴 때 오셔서 즐거운 수평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양동역도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업무차 왔다 그랬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여기 상인분들이 추천해준 식당 만나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여기 딱 왔잖아요. 누가 추천해주셨잖아. 여기 청국장이 맛있대. 직접 하시네. 집에서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랬고. 네. 지금 청국장 먹고요. 네. 네, 우리 또 돈가스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돈가스 하나. 네. 식당은 아닌데요. 이 동네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저희가 이거 먹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요. 저희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맛은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입맛이 따로 놀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맞는 입맛이지만 누구한테는 안 맞는 입맛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먹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만나 식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국장의 요리에 저희가 눈이 가고 있을 때 드디어 돈가스 나왔습니다. 역시 시골 분위기의 돈가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입맛에는 맞았기 때문에 다 먹었습니다. 오, 돈가스 맞네요. 네. 네, 혹시요? 저 사이다 하나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돈가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다 한 잔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제가 업무차 왔기 때문에 오늘은 술을 마실 수가 없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골 돈가스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시골 돈가스? 얘를 한 번에 다 잘라보세요. 한 번에 다 잘라요? 네. 내가 절대 뭐 연이한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계양님은 나를 그렇게 듣거든. 한 번에 이 시골 노래 돈가스는 예 한 번에 다 잘라야 돼요. 예. 한 번.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요. 예. 바삭바삭. 제가 예. 오늘 업무차 왔기 때문에 술을 못 먹고요. 대신 사이다를 소주로 먹겠습니다. 예. 착하죠? 예. 제가 이왕님에게 이렇게 맛있게 잘라달라고 하였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역시 돈가스는 돈가스였습니다. 이야. 제가 먹었는데요. 네. 너무 뜨거워서 따끈따끈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색다른 맛에 돈가스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이야, 너무 맛있어. 예. 소스가 다른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니까 소스가 좀 색다르네요. 선이 만큼이다. 이야. 이렇게 업무차 왔는데요. 저희가 양동역 업무 끝내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요. 밥을 먹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의 맛은 다를 수 있고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쌍학시장 올만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말씀드리면 봄에 시장이 좀 활성화됐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님이 해부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자칭 해부학 교수인데요. 돈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왕님 소스가 좀 독특하죠? 네. 우리가 평상시 먹는 그런 소스하고는 다르죠? 네, 좀 달라요. 돈가스가 뭐라 그러지? 전혀 먹어보지 못한 맛. 호불호가 갈리겠는데요? 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솔직히 호불호가 약간 갈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근데 돈가스가 형님, 이런 맛도 있구나를 느끼네. 네, 특이하네요. 네.
근데 이 반찬들이 깔끔해졌어 또. 네, 반찬들은 쉽게 만드셨나 봐요. 네, 소주 한 잔을 못하는 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대리만족으로 이야.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동역 쌍화시장은 쏙새와 부추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아직 겨울인지라 잘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만나식당에 왔는데요. 여긴 상인분 추천으로 왔는데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오시고요. 청구장은 직접 띄운다고 하시니까 좋고요. 예, 돈가스도 특별한 맛이니까 좋습니다.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여왕님 다 드셨네. 이야, 역시 오늘 우리 여왕님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한 잔 받겠습니다. 어우, 참이야. 어우, 이렇게 쳐야죠. 예. 성원님만큼이다. 이야.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행작가 대항TV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은 장소, 숨은 명소, 그리고 맛있는 식당을 열심히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행작가 대항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계속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여기는요, 경기도 양평군 양동역 쌍악시장입니다. 내비로는요, 양동역을 치시면 되겠습니다.